한국전쟁 6.25가 없었으면 저는 태어나지 않았어요. 저희 아버지, 엄마가 이제 피난 나와서 거제도 수용소에서 만나셔서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나고 그러고 제가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분단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좀 더 시야를 좀 넓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 세계적으로 역사를 봤을 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좀 위로해주는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. 첫 번째 개인전 준비를 하다가 제가 사고가 난 거예요. 내 나이 30살, 작품을 얼마 하지도 못하고 작가가 죽었다 그러면 그 작품은 그냥 끝인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 화상하고 그 어려운 고통, 죽음을 경험을 함으로 인하여 작가의 길로 들어섰어요. 죽으면 정말 내세가 있나, 내가 왜 태어났나, 뭐 전생이 있었나, 그때 병상에서 생각했던 걸로 사실 작품을 해나가요. 그러면서 항상 쓰기 시작한 게 시였어요.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게. 실의 이음이라는 게 2세에서 4세, 전생 이렇게 연결하는 고리로 시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. 우리가 현재에서는 볼 수 없는 4세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전생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라이트를 쓰기 시작하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한풀이를 저는 못했다고 봐요. 그러니까는 북에 있는 가족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못 만나고 가셨거든요. 아버지가 보지 못한 그 한풀이를 제가 실풀이를 했지만 또다시 정말 그 시인이 하나로 이어져서 통일이 되면 그 나이 이복형도 그 사람들을 정말 만나고 싶은 생각이 꼭 들어요. 좀 가슴이 아파요.
나중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그 이상가족 한 명이라도 만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. 우리는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.